얼굴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앞에 보이신 이분은 배우 엄정화 씨가 아닌 실제 피아니스트입니다. 일단 진짜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고요. 잘 보시면 자, 얼굴만 이러시면 엄정화 씨의 디지털 액터로 대체가 됩니다. 가짜로 귀엽지만 않고 근육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어색함 없이 영화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네, 다시 한번 영화 충천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가끔가다 전쟁 영화 보시다 보면 과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모았을까 한 번쯤은 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 장면 역시 수만 명의 병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이 장면을 촬영한 사람은 약 100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요. 100명을 수만 명으로 늘리는 기술, 크라우드 시뮬레이션 기술이라고 합니다. 수만 명으로 늘린 모든 가진 사람들이 제각기 다 다른 동작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실감나게 영화를 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